안녕하세요.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택관리사 민법 심화이론 강의고요. 자, 두 달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강의 때그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너무 좀 빨리 나간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심화이론 강의 때는 민법 총칙 부분을 될수 있으면 스피드하게 나가고요. 그 대신 물권법과 채권법 부분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민법 총칙 맨 앞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죠? 민법 총칙이 60%, 물권법이 20%, 채권법이 20% 이렇게 출제되고요. 자, 민법 총칙이 물론 따라서 뭐 합니까? 중요하겠죠. 자, 14페이지 보시면 통칙해가지고 민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민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자, 민법은 사법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일반 사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다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또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실체법입니다. 따라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다. 그래서 일반 사법이고 그 내용은 실질적 의미로 아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민법의 정의를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개념이 다른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 제목과 상관이 없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다 뭐가 돼요? 민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법 제목이 민법이라고 담고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데 두 가지가 뭐 하진 않아요?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모르면 보통 이렇게 그리게 되죠.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말할 때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오죠. 요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해요.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민법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게 되는데, 법조문 1조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관습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조례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하므로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대통령령, 명령이나 규칙도 포함하게 되고 또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법규, 조례도 포함하게 되고요. 또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조약도 뭐가 될수 있냐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요 국제법이나 국제법이 조약이 만약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현재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관습법은 뭐냐 하면요. 오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을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고요.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 또는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관행은 사실인 관습이고요. 이런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차이점인데요. 일단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없고요. 뭐로만 쓰이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판사는 법은 다 안다는 점, 또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두 가지 전제로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관습법이 법이라는 말은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가 없다는 점의 특징이 있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 법이 아니라는 말 속에서는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 정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는 사물의 기본 법칙, 쉽게 말하면 상식, 사회 통념을 말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일단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관습법도 없다면 나 재판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요.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재판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행법상 법률과 관습법, 조리 세 가지만 민법의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것과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물권법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하는 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하고요.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법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가 되는데 이 법률은 뭐만을 말하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조례도 포함하지만 물권법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민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아, 맞는 질문이죠. 명령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이 긴급명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고요.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죠. 국제법이나 국제조약도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의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맞죠? 관습법도 법이다. 법은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이 필요가 없으므로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관습법의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5번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페이지 오시면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에서 1번 뭐가 나옵니까? 준용이 나오죠. 준용이란 말은 뭐죠? 이화동문. 자, 법을 만듦에 있어서 요 내용을 뒤에서 한번 또 쓰고 싶어요. 두 번 반복해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준용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맷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그 맷조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추종과 뭐가 나오죠? 간주죠. 둘 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차이점 뭐냐면 추종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다는 점.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반대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정 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이에 반해서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뭐하냐면 간주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것만으로 인정사만은 그 효과가 뭐죠? 번복이 돼요. 왜냐하면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실정 선고의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던 사실이 입증됐다 이유만으로는 그 효과가 사망으로 간주된 효과가 번복되진 않고요. 법원에서 별도로 실정 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어야 실정 선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번복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모르는 건 뭐죠? 선의 알고 있는 것은 악이고 4번 제3자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제3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뒤에서 통정어휘 표시에서 공부하고요. 5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과실이 나오는데요. 일단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과실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간 주의 의무가 있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요 선관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결여했으면 이걸 우리가 구체적 경과실이라고 해요. 일단 우리 민법은 선관 주의 의무가 원칙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뭐가 되냐면 예외예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간주의무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말 그대로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관주의의무가 원칙이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예외니까 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언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만 따로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 친권자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 선관주의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임치계약의 수취인이죠. 자, 임치계약은 물건 보관계약이잖아요. 수취는 누구죠?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상으로 남의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한 사람은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두 가지 외에는 다 뭐죠? 선관주의 의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 우리가 차고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단순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과실,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단순한 주의 의무를 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하고 있다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에 효력해가지고 때에 관한 효력이 나오는데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죠. 소급표 인정, 기득권 보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효과는 원칙적으로 과거로 소급되는데 다만 기득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사람에 관한 효력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인주의. 우리나라 영토 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지주의죠. 그래서 우리 현행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고요. 또 장소에 관한 이렇게 해서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6페이지 권리에서 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서 1. 법률관계, 인간관계. 뭐가 나오고 있죠? 호의관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이나 종교나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무를 좀 생각해 보는데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따라서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2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호의관계가 나와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인간관계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호의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호의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호의, 좋은 뜻으로, 좋은 의사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빗속에서 비 맞고 걸어가는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호의관계죠.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꼭 집에까지 태워다 대줄 의무는 없고요. 중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걸어가라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태워 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다쳐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되고요. 따라서 저는 그 아이를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8페이지 이제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1. 권리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권리가 뭐냐? 권리의 개념에 관한 학설이거든요. 우리 통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인정한 힘 해가지고 권리 법력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법이 인정하는 힘인데 어떤 법이 인정한 힘이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는 일정한 힘입니다. 어떠한 힘인가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가지고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가지고 가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유권이란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속에는 그 안에 구성분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성분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내용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용권리가 아니라 뭐죠?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권한이 나오죠. 자,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인데 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날 위한 것은 뭐가 되죠? 권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제3자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것을 우리가 뭐죠? 권한이라고 한다. 그다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권원입니다. 자, 권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을 우리가 권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누가 저한테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쇼? 그럼 제가 저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파트를 들어간다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권원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뭐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이 왜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 그랬더니 을은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상권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을의 행위를 뭐하는 거죠? 정당화시켜주는 원이니까 이 지상권이 뭐가 되는 거죠? 권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들을 우리가 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무죠. 자, 의무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해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되느냐? 3번 간접의무
책무가 되는 거죠. 감저, 의무, 책무 얘가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의무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하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한다. 끝이죠. 근데 3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종류해가지고 1. 작용 내지 효력 위한 권리의 분류에서 지배권, 절대권, 2번 청구권, 상대권이 나오죠. 일단 지배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을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냐면 청구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권이라는 말과 상대권이라는 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물권은요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은 뭐냐?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따라서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채권은 뭘 갖지 못하냐면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대의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 행사할 때는 대위에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볼 건데 우리가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길래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요 매수인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게 됐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요 토지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제2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선악불문하고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갑을 대의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중매매가 항상 유효하냐?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병이 갑의 이러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돼서 따라서 병은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요 제일 매수인인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을은 직접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을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데 요 채권은 특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위할 필요가 없느냐 부분이 결국은 문제를 틀리냐 맞히느냐의 기로에 쓰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굳이 대위할 필요 없다. 왜요?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대위해야 된다.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형성권이 나와요.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형성권입니다. 특징은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행사는 즉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교재 보시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생기는 형성권 해가지고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방예약,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예약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나번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법원의 판결의 효과,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죠. 자,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때 굳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형성권이긴 한데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질이 형성권인 것 이렇게 나와있죠. 얘들이 많은데 이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자 청구권이라고 써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인 것들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유형화해서 기억해 주세요.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건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지료 증감 청구권이든 보증금 증감 청구권이든 모든 증감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예외는 있긴 하지만 예외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든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든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든 각종 소멸 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형성권이 아닌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실 것은 뭐냐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데 갱신 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갱신 청구권은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따로 기억해 두시면 요긴합니다. 네 번째 항변권이죠.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은 연기저 항변권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한정 승인은 영구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확인 문제 풀기전에 밑에 기타 분류 볼까요? 자, 2번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절대권, 상대권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렸죠. 그 다음에 2번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그냥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는 걸 이거 우리가 일신전속권이라 한다. 개념만 아시면 되고 균이 나와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말 그대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고요. 우측에 4번 현재 권리가 아닌 미래 권리 우리가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좌측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맞죠? 각종 매수 청구권은 싹 뭐죠? 형성권입니다.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맞죠? 이거 우리가 뭐라 했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명예를 침해하려고 하는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저작물이 배포되기 전에 영화가 방영되기 전에 금지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에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보통 이런 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죠. 답은 5번입니다. 저당권은 한필진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한필지 토지 한동의 건물이어야 하므로 5번은 X가 되는 거죠. 이번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측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